안녕. 아우, 태경이 삼촌이야. 삼촌이 이렇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심심하니까 이거 해야지. 아무튼 오늘 그래서 내가 택한 곡은 구윤의 Marry Me라는 곡이야. 잠깐만. 원래 오늘 CCM인데? 아, 몰라. 그냥 하자. 이 구윤의 Marry Me라는 곡이야. 윤회는 학교 후배인데 원래 알았었는데 갑자기 얘가 이 노래가 떠버렸네. 아주 축하하고. 자, 오늘은 이 노래 어떻게 칠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원래는 기타 반주야. 기타 반주랑 피아노랑 좀 섞인 건데 거의 피아노로 혼자 어떻게 치는지. 그래서 한번 그렇게 알아보자. E 플랫 인트로. 원래는 이런 건데 너무 비어서 처음엔 코드를 한번 쳐줘. E 플랫 메이저 세븐 이렇게. 그래서 이거보다 E플랫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 대표적으로. 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4도로 가기 위해.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샵 11. 여기 아까 요거와 루트까지. 아니면 아, 죽을 것 같아. 사실 요것만 알아두면 돼.
그래. 한 거지. 그래서? 샬랄라! 샬랄라. 아, 미안. 진행을 할 수가 없네. 진행을 쓴 곡이 되게 많어. 이런 식으로. 또 뭐 나온 진행은 그냥 투 빕슬래시니까 얘에 대한 투 포지션.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게 요곡이 끝이야. 요곡에 나온 코드는 그러면 아주 쉬워. 그래가지고 이런 걸 캐치해서 뭐 아 이거 어렵다 할 필요가 없는 게, 근데 문제는 이런 곡들을 우리가 피아노를 혼자 치잖아. 그래서 이 폼마다 어떻게 그 기승전결을 쫙 이렇게 그려가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야 이런 곡들은. 왜냐면 너무 뻔하니까 계속 요 루핑이야. 얘를 어떻게 이제 기승전결을 갖고 가느냐, 이런 건 너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첫 번째로 볼싱이겠지. 높이 첫 박만 치고 그다음에 잠이 들 때까지. 여기는 A 다 아 A 아 이거는 B라고 볼 수 있지. 밑에서
있어. 그래서 뭐 A4에서는 첫박. 그다음 A-에서는 그다음 옥타브 밑으로 대신 여전히 첫박. 그다음에 여기서는 B에서는 잠잠이 들 때까지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지만 더 싸비를 남겨놓고 우리가 좀 너무 많지만 되겠지. 다시 느리게 위에서 조용히 뭐 이런 식으로 끝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게 없네. 이 곡은 그냥 계속 뻔해. 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진행을 한번 파악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곡 말고 다른 곡도 칠 때 이런 곡의 코드 진행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치면은 이게 이렇게 흘러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면 되겠다. 이런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를 섭외했어. 섭외한 게 아니고 내 레슨생인데 노래를 되게 잘해.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노래를 한번 시켜봤어. 그래서 얼굴은 공개하기 싫다고. 이 친구는 연습하는 애기 때문에 한번 이 친구와 노래하면서 이게 반주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여라.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목도리랑 장갑이랑 뭐냐 모자랑 꼭 해라. 이게 진짜 처음에는 나도 감기가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거 거의 무슨 죽다 살아나는, 지금도 컨디션이 너무 별로다. 죽다 살아날 것 같으니까 감기 걸리지 말고 비타민 꼭 있으면은 챙겨 먹고 없으면 나한테 말해. 알겠지? 물레동 오면은 내가 비타민 하나씩 센트럼 있거든 나? 그거 하나씩 줄게. 알겠지? 그러면은 즐거운 하루 보내도록 하여라. 안녕.
좋은데? 아, 여기 지금 목이 아. 목이 안 풀렸어? 네. 그러니까 아, 지금 감기가 안 가져가지고 아, 나도 죽을 것 같다.